이번엔 좀 편하게도 꼭 일요일 낮 12시에만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 견공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. 안녕하세요, 동물농장 팀이에요. 안녕하세요. 예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바로 이 녀석이 12시에 만나요, 봉남이. 아, 지금 좀 있으면은 금방 알게 될 거예요. 금방 이유를 알게 될 거라는 말에 잠자코 기다리고 있긴 했지만 주구장창 텔레비전만 보고 계신 할머니와 그 곁에서 무료한 듯 앉아만 있는 봉남이. 그런데 전국! 갑자기 익숙한 반주에 맞춰 동네가 떠나가라 목청을 드높이 시작하는 봉남이. 그 모습에 할머니 폭쏙. 봉남이의 열창은 노래자랑 반주가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. 아니 할머니, 얘는 대체 왜 이래요? 노래장만 허망한 그 소리 지른다니까요. 벌써 7년째 매주 일요일마다 보는 광경이지만 볼 때마다 할머니는 봉남이 때문에 배꼽 빠진다고. 그 오빠 속내만 내면 해요. 그 저 노래자랑 나올 적에 쳐다보고 있다가 놀다가도 송이 할아버지가 안녕하세요 하면은 금방 막 뛰어와. 그러고 보니 출연자들이 노래할 때는 아까와는 180도 다른 반응. 노래에는 전혀 반응이 없고. 혹시 TV 보는 걸 좋아하는 견공이 아닐까 열심히 채널을 돌려보지만 아예 등을 돌려버린다. 세상에서 봉남을 노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오직 하나! 바로 이 소리! 봉남에는 국민 MC 송혜 아저씨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말 그대로 송혜 열혈팬 견공이라는 건데 과연 사실일까?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. 안 해. 그 할아버지만 나오면 해. 할머니가 해봐. 전국! 어머나 할머니, 방금 전 말씀이랑 완전 다른데요? 전국! 노래 잘해! 안녕하세요! 억양을 비슷하게 하니 반응 폭발! 동물! 심지어 처음 듣는 단어에도 흥분! 할머니한테 따라해요. 따라해요. 그러게요. 할머니가 해도 따라하네요. 사실 이 모든 게 송혜 오빠를 만나고픈 할머니의 꾀는 아니었는지. 봉남아, 앞으로는 TV 동물농장도 사랑해줘.